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활짝 핀 유채꽃 향기가 제주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듯한 오늘 4월 4일. 청명답게 맑은 하늘이 너무나 인상적인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4자가 두 번 겹친 오늘,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오늘을 불길하게 생각했더랍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가 태어난 68년 4월 4일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숨을 거두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어제와 오늘은 더욱더 가슴 저린 날일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봉화가 타오르고 무장봉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는 계속 무력 충돌이 있었고 진압을 명분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만 1만 4천여 명,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가 1만 95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도 1,764명에 달했다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압작전 중 사망한 군인도 180여 명, 또 사망한 경찰관도 140여 명입니다. 그런데요,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살 아래 어린이가 5.6%, 61살 이상의 노인도 6.2%나 되었습니다. 제주 4.3 학살 피해자 증언 중에는 우익 청년들에게 어린이에 불과한 아들을 잃었다는 증언이 몇몇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죠. 그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한국 전쟁 발발 당시에 제주도민들은 우린 빨갱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대한민국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1 한국인들 중에서 제주도 출신자가 많은 이유도 4.3 항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당시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당 등 반공 우익단체의 가혹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보트피플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의 주로 오사카 지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4.3은 제주도민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 아픔을 기리는 노래들도 더러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노래들 중에서 이성지 작사 작곡 한라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의 노래입니다. 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 심어지고 싶은, 심어보고 싶은 그런 오늘, 식목일 4월 5일,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식목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러 나갔습니다. 산으로 들러 나가서 땅을 파고 작은 묘목을 심고 그리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기억들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우리는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 나무들이 자라서 바꾸어낼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그야말로 미래를 꿈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 기억하시죠?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나무를 심어라 이런 말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나무를 더 이상 식목일에도 심지 않게 된 오늘은 그야말로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식목일에도 나무가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오늘을 또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공에게 사람들은 그랬죠. 당신이 지금 그 흙을 조금 옮긴다고 해서 정말 산이 없어지겠느냐. 하지만 자식이 계속 이어서 흙을 옮기다 보면 산은 어느새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무를 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산은 푸르러질 테고요. 우리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 오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죠. Tire Yellow Round the Old Oak Tree 듣고 오겠습니다. 나날이 실록이 우거져가는 4월 6일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896년에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열렸던 날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쿠베르탕 남작의 노력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94년도에 설립이 되고요. 1894년입니다. 그리고 1896년 4월 6일에 아테네에서 역사적인 근대올림픽 1회 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진행이 되어 있고요. 14개 나라에서 241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나름대로는 소박하게 그렇지만 의미 있게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아마추어들끼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렸던 올림픽이었는데요. 나날이 이 올림픽의 가치에 주목한 그런 나라와 혹은 정치인들이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984년 LA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상업화된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없으면 올림픽을 치를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의 잔치가 되어버린 게 또한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시작됐던 날, 과연 올림픽의 정신은 모두에게 공정한 그런 그 정신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공평과 평등은 다르다고 하죠. 분명히 한 줄에서 나란히 출발하는 것을 공평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한 줄에서 나란히 출발하는 것으로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는 최신 기술로 든든히 무장한 그 스파이크 슈즈를 신고 그 줄에 서 있다면 정말 그건 공평한 것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오늘 4월 6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들어보실 곡은요. 영화 국가대표 OST에 있었던 곡이죠. 버터플라이. 예, 듣고 오시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만 가는 4월 7일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4월 7일 오늘은 신동엽 시인이 하늘나라로 떠난 날입니다. 아마 요즘 친구들은 신동엽 그러면은 성적인 예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개그맨을 먼저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신동엽 하면은 서사시 금강의 시인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은 누구처럼 뭐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 시인의 시를 베껴서 시를 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의 독특한 운율이 어떻게 보면 좀 민속적이기도 하고, 또 그가 상상했던 그런 시적인 다양한 이미지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는 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좋아했지만, 문학적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19 혁명만 되면, 그래서 4월만 되었다 하면 신동엽 시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월만 되면 생각나는 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가 있죠. 제가 사실 이 시를 이번 주에 선물 받고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노래했던 시인의 마음을 지금도 품고 있는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과연 그 마음으로 지금 총선을 뛰고 있는 그 분들이 계신지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4월조차도 4월이라고 하면 4.19 혁명이죠. 4.19 혁명조차도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그런 시인의 절박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우리를 꾸미고 있지 않은 그 날것 그대로, 알맹이 그대로만 오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껍데기는 가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런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오늘 더욱더 이 시가 가슴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마강 하면 떠오르는 노래죠. 꿈꾸는 백마강, 이번에는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팀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4월 8일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13년 오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마거릿 대처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1년 209일이나 영국의 총리였고요. 영국 최초의 여성 보수당 당수였습니다. 1980년 6월 25일 인터뷰가 유명하죠. 자유시장과 자유경제를 옹호하면서 대안은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던 발언. TINA라고 약식 표기되면서 신자유주의만이 진리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1987년 9월의 인터뷰에서는요. 사회란 것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은 반드시 스스로를 도와야 하며 누가 당연히 뭘 해주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인간을 진화시킨 위대한 신의 선물이라는 상식도 폐기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2막이 시작되면요. 탄광촌의 아이들은 광부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그렛 대처를 헐뜯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기 대처가 바로 그 노래죠. 스티븐 달드리가 영화에 이어 연출을 맡고 엘튼 존이 음악을 또 리 홀이 각본과 작사를 했던 이 뮤지컬. 이 공연은 영화보다 더욱 섬찟하게 대처의 포갑을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부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소년의 발레로 당당히 위로를 해주고 있지요. 마거릿 대처가 사망하자 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에선 영국의 호황을 이끌어낸 영국을 대표하는 수상으로 평가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만 보여줬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거릿 대처의 죽음을 쌤통이라고 자축했고요. 마거릿 대처가 영국의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처의 장례식도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의 가사처럼요. 별들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주제가 The Stars Look Down 듣고 오겠습니다. The dark and through the hunger, through the night and through the fear, through the fight and years of hardship, through the storms and through the tears, and although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